가장 뜨거운 여름, 작가의 삶에서 열병처럼 뜨겁게 달구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녀의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 작가는 조민이고요. 참새 책방에서 23년 9월 19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표지 그림도 조민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은 판형은 좀 크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라서 그렇겠죠. 다른 책들, 일반적인 책들하고 비교해보자면 판형은 좀 작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책이고요. 크기 차이가 이만큼이 나네요. 약간 작고 두께도 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페이지 수로 봐도 256페이지. 가볍게 읽을만한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조국 교수의 책을 소개하는 리뷰도 이제 한두편 남겼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따님이신 조민 씨의 에세이를 읽었어요. 아마도 조민 씨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언론에 등장한 가정이 아마 조국 교수일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누군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이런 것들을 견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따로 말할 게 없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들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니까 말이죠. 최근에 뭐 조국 교수는 인터넷 언론사에 나와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10년 이상은 지나야 지금 이 사태, 이 조국 교수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쩌면 영원히 밝혀진다라고 말하긴 그렇죠. 평가받지 못하고 끝나는 게될 수도 있겠죠. 제가 사실 이 책을 산 이유가 한두 가지쯤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이 조민이라는 분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물론 뭐 유튜브를 구독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책을 읽는 게좀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 작가이신 조민님을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궁금함이었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버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물론 뭐 책에 있는 내용이 100% 진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궁금증은 조금은 풀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책을 딱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잘 버티고 사는구나. 멋지네. 다행이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좀 건강하고 꿋꿋한 이런 심지를 지닌 딸을 둔 아버지인 조국 교수가 살짝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 친구, 현실, 미래, 뭐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여름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사계절을 또 돌고 다시 여름으로 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왜 여름에서 시작을 했고 왜 다시 여름으로다가 마무리를 했는지, 이런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가장 뜨거운 여름, 작가의 삶에서 저 열병처럼 뜨겁게 달구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 71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밀고 나간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면서 70만 원쯤 하는 가방을 들었다. 그런데 이걸 본 아버지가
그런 걸로 기자들의 눈길을 끄는 게 마음에 걸리니 다른 걸 들라고 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가방도 아니고 처음이나 들썩거리지 몇번 반복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나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 가방을 들고 다시 문 밖을 나선다. 밀고 나간다. 여기서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다섯 글자가 이 조민 씨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심코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리고 이 책의 84페이지에는 그리고 앞을 더 바르게, 더 열심히 살자. 그러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현실로 느끼고 살고 있고, 그런 작가가 누구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도덕책에나 등장할 뻔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다.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작가는 아마도 그렇게 살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멋있게 느꼈습니다. 조민 작가님을 응원하는 마음에 책을 구입을 했고, 궁금한 후에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조규 교수가, 솔직히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지 않고, 일단, 적어도 자신농사는 참잘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짤막하게, 조민 씨가 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 선생님이었습니다.